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저울은 어떤 원리를 적용하여 물건을 측정하는 것일까? 끝났어. 저울은 어떤 원리로 물건의 무게를 측정할까? 이게 글 전체의 주제죠. 양팔저울과 대저울은 지뢰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양팔저울과 대저울은 둘다 지뢰의 원리. 양팔저울은 지렛대의 중앙을 받침점으로 하고 양팔에 똑같은 위치에 접시를 매달거나 올려놓는 겁니다. 한쪽에는 측정하는 물체, 다른 한쪽에는 추를 올려놓아 수평을 이루면 이게 물체의 무게가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러나 양팔저울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피가 큰 애들은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어. 솜 같은 애들 무게는 얼마가 안 되는데 부피가 엄청 커. 이 접시에 못 올려. 이런 점을 보완한 저울이 바로 대저울입니다. 대저울은 받침점에 가까운 곳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걸고, 아까 그림 기억나요? 요렇게 들었을 때 여기 가까운 데에 무게가 물건의 무게가 있었어. 추는 이쪽 멀리 있었고.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걸고 반대편에는 작은 추를 걸어서 움직여 지렛대가 평형을 찾는 방법으로 물체의 측정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물체의 무게 W, 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 라지 D는 추의 무게 스몰 W 곱하기 받침점과 추 사이의 거리 스몰 D 요 거리이기 때문에 받침점으로부터 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알면 지뢰의 원리를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다. 끝. 양팔저울과 대저울이 물건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 끝. 두 번째 단락. 전자저울은, 왠지 냄새가 나죠? 디귿. 전자저울은 해당되는 거 그냥 체크하러 갈게요. 스트레인을 감지하는 장치인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된 무게 측정 소자를 작동 원리로 합니다.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된 무게 측정 소자 활용. 무게 측정 소자는 금속 탄성체로 되어 있는데, 전자저울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이 금속 탄성체는 스트레스에 따라서 스트레인이 발생합니다. 전자저울 어디서 많이 써요? 베이킹 할때 쓰잖아. 혹은 정육점에서 고기 잴때 쓰잖아요. 판때기 있지? 판때기 밑에 요렇게 스트레인이라고 요렇게 길다란 막대기 같은 게 하나 있어. 금속으로 된 애가. 물건을 올리면 얘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인장력. 이렇게 약간 짜구가 돼. 줄어들어. 근데 줄어들어 봤자 얼마나 줄어들겠어? 0.00001mm 정도 줄어들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데 이 판때기 위에 물건을 올려? 그러면 얘가 조금 줄어든다. 이게 조금 줄어든다고. 전자저울에 올려놓으면 여기에서의 스트레스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압력과 동일하며 스트레인이란 스트레스에 의한 길이의 변화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와 순식간에 어떻게 전자저울 스트레인 게이지 무게 측정 소자 금속 탄성체 스트레스 스트레인 이런 단어들 나오니까 얘네들 꼭 확인하셔야 되겠지, 용어에 대해서. 스트레인이란 스트레스에 의한 길이의 변화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길이의 변화량을, 예를 들면 1mm 변했어.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겁니다. 스트레인이란 이렇게 생각할까요? 뭐, 1mm 변했어? 원래 몇 mm짜리가? 20mm짜리가. 요게 스트레인이라고. 스트레스에 대해 따라 금속 탄성체에는 인장 변형이 일어나고, 스트레스 때문에 인장 변형 일어나고, 스트레인 게이지에서는 스트레인에 따른 저항 변화가 따릅니다. 스트레인 때문에 저항 변화가 생겨.
제가 사랑하는 문장 종류죠. 스트레인은 스트레스의 크기에 비례하고 전기 저항은 그 스트레스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스트레스가 커지면 스트레인도 커지고 전기 저항도 커집니다. 무거우면 스트레스 커지고 무거우면 스트레인 커지고 무거우면 전기 저항 커집니다. 통상적으로 스트레인 게이지에서의 저항 변화는 매우 작기 때문에 전자저울에 뭐 올려놓는다고 해봐야 0.001mm 줄어들 텐데 너무 크기가 작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매우 작기 때문에 증폭 회로를 통해 100에서 200배 증폭시키고 끊어. 전기 신호로 전환한 다음에 끊어.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서 전자저울의 지시계의 물체의 무게가 나타납니다. 고기 한근떡 올렸더니 600g 나온다라고 해서 그 600g이 어떻게 600g만큼 전기 저항 받은 거 아니야? 그거 증폭시켜 놓은 거야. 증폭시킨 거야. 전자저울의 지시계의 무게가 나타납니다. 전자저울에서의 금속 탄성체는 가해진 스트레스에 대해 일정한 스트레인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 그래서 쌀을 600kg, 6kg 올리던, 고기를 6kg 올리던 똑같이 줄어들어야 돼. 쌀 치우고 고기 치우면 다시 이거 늘어나야 돼. 시간에 따라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하고 탄성의 한계점이 높아야 합니다. 전자저울에 너무 큰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금속 탄성체가 본래대로 복귀하지 않는 소성 변형이 일어납니다. 10kg짜리까지 잴수 있는 저울에다가 200kg짜리 올려놓으면 이거 고장난다고. 어떻게 고장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짜고가 돼서 치우면 늘어나야 되는데 짜고 되고 치웠는데도 요만큼 다시 늘어나지를 않아. 그게 소성 변형. 괜찮나요? 세 번째 단락. 스트레인이 생겨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물질,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세포, 막 DNA 하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걔네도 무게 너무 재고 싶지 않아?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 세 번째 단락은 스트레인이 생겨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물질의 무게 측정하는 방법. 이게 세 번째 단락 뭐야? 세 번째 단락 주제지. 그럴 때는 누구를 씁니까? 유후 초정밀 미량 저울 씁니다. 초정밀 미량 저울은 앞전 효과가 일어나는 수정 진동자 센서를 통해서 앞전 효과가 일어나는 수정 진동자 센서를 통해서 무게 측정을 합니다. 앞전 효과란 단어 뜻이죠. 1차 앞전 효과와 2차 앞전 효과에 의해서 전기적 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가 상호 변환되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압력을 주니까 전압이 생겨. 전압을 주면 그 물질의 형태가 변해. 1차 앞전 효과란 1차 앞전 결정 구조를 가지는 재료인 결정성 재료에 기계적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에 비례해서 결정성 재료와 결정면 사이에 전압이 발생되는 거. 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1차 압전은 기계적 압력, 누르면 전압이 발생해. 그게 1차 압전 효과야. 2차 압전 효과란? 결정성 재료의 결정면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면 결정성 재료의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감이 오죠? 압력을 줘서 전압이 발생된다. 1차. 전압을 걸어서 압력, 형태를 바꾼다. 2차. 됐을까? 눌러서 전기가 생겨. 1차. 요 상태에서 전기를 먹였더니, 이렇게 변해. 이게 2차.
수정은 절단된 각도와 두께에 따라 고유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수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르면 진동을 고유 주파수. 이렇게 해서 잘랐을 때의 주파수는 이래. 근데 얘를 이렇게 옆으로 자르면 주파수가 이래. 똑같은 물질인데. 압전 효과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결정성 재료다. 고유 주파수는 물체가 갖는 고유의 진동 주파수다. 어쨌든 단어 뜻이니까 그냥 자꾸 네모치고 있는 거예요. 초정밀 미량 저울에 사용되는 수정 진동자 센서는 전극 사이에 일정한 두께와 방향으로 잘린 수정 결정판을 넣고 전극,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요 사이에다가 수정 커팅해서 가운데다가 넣었어. 커팅해서 여기 가운데다가 넣었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전극, 어이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전극 사이에다가 수정 결정판을 넣고 특정 주파수를 갖는 전압을 가하면, 징, 요렇게 연결을 해서 전압을 가하면 수정 진동자의 센서를 사용하는 초정밀 미량 저울 위에 물질을 흡착시키면 흡착되는 물체의 무게에 비례해서 공진 주파수 감소가 일어난다. 제가 사랑하는 말이죠. 물질의 무게에 비례하여 공진 주파수 감소가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주파수가 요래. 근데 무게를 뭘 하나를 올리면 주파수가 감소해. 요런 식으로. 더 무거운 걸 올리면 주파수 더 감소해. 이렇게.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우면 주파수 감소는 커집니다. 옆에다 체크할까요? 무게가 늘어나면 주파수는 감소합니다. 반비례 관계. 무게가 늘어나면 주파수 감소한다. 사기꾼 같지만 믿으셔도 됩니다. 비례, 반비례,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얘네 반드시 보기에 나오죠? 물질의 흡착과 탈착에 의한 주파수 변화량을 통해서 물질의 무게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이런 애가 요만 어디가 있어?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어. 요만큼. 아, 얼마 줄어들었어? 요만큼. 아, 요만큼 줄어들었으면 0.00001g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밑으로 내려가죠. 다음 페이지. 벌써 지문 나왔네요. 1, 2, 3, 4, 5. 다섯 문제죠. 딱 6분 드릴 거예요. 시작! 확인하러 갈게요. 1번, 윗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은 OX 문제죠. 앞에 지문 보면서 할게요. 양팔 저울은 지렛대의 중앙을 받침점으로 합니다. 이런 얘기 어디 있어요? 양팔 저울은 지렛대의 중앙을 받침점으로 합니다. 여기 있죠? 1의 2번, 전자 저울에 작용하는 힘은 두 번째 달라고 와야지. 측정 무게 측정 소자의 인장력, 그렇죠. 인장 변형이 일어납니다라고 했으니까 인장력 쓰지. 3번. 결정 구조를 가지는 고체, 결정 구조, 누구? 초정밀 미량 저울, 수정 얘기해야 되겠죠? 기계적 압력이 가해지면 전압이 발생합니다. 이거 뭐야? 압전 효과지. 압전 효과 활용합니다. 3번 맞죠? 4번. 미세 전자저울의 지시계에 나타나는 숫자의 크기. 숫자의 크기 뭐 나오지? 디지털 숫자로 바꾸면 지시계의 물체가 나타납니다. 얘는 어디 있어? 스트레인 게이지에 작용하는 저항값? 거짓말하고 있네. 스트레인 변화가 작기 때문에 증폭 회로를 통해 100에서 200배 증폭시키고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4번 틀리지. 5번. 저항을 미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전자저울은 그렇지 않은 전자저울보다 무게를 더 정확하게 줍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답은 4번. 밑으로 내려와서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기역은 양팔저울이고요.
순서대로 쓰면 되지. 양팔. 다음, 니은은 대저울, 디귿은 전자저울이었었죠. 확인하러 갑시다. 1번. 양팔저울에서 양쪽에 매달거나 올려놓은 접시 무게는 같아야지. 애초에 처음에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었을 때는. 맞죠? 양팔저울, 대저울은 물체와 추의 균형을 이용해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렇지. 얘도 추를 올리고, 얘도 추를 달아놨으니까. 기역보다 니은, 대저울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무게 측정에 더 적합합니다. 그렇지. 디귿, 전자저울은 니은과 달리, 다르지. 소성 변형하는 물체의 측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있다가 압력 가해지면 줄어드네. 얘 무게 못 재? 아니지. 무게 재는 거는 상관이 없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의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 무게 측정을 못하는 거지. 기니디 세 가지를 통해서는 세포막 DNA 등 너무 작은 건 그렇죠. 못하죠. 정답은 4번. 3번 문제 완전 귀여운 문제죠. 그렇지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양팔저울에 1kg 추 올려놓고 이렇게 내려가 있었겠지. 여기에 가를 올려두었는데 이렇게 갔는데 균형 맞는 게 아니라 1kg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옆에다가 뭐라고 쓸수 있어요? 가는 적어도 1kg가 넘지는 않는구나. 이거 하나 찾아낼 수 있지. 2번. 대저울에서 받침점에서, 대저울에서 받침점에서 왼쪽으로 30cm 걸어둔 위치에 1kg의 추를 걸어두고, 아, 요쪽에다가, 왼쪽에다가 30cm 떨어진 데에다가 1kg짜리 추를 걸어 놓고, 받침점에서 오른쪽으로 20cm 떨어진 물체 나를 걸었을 때, 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지. 나가 1kg보다 무거워요. 그렇게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어. 아까 그 공식 쓸 거야. 30cm 곱하기 1kg. 이쪽은 20cm 곱하기 나 쪽으로 기울었어요. 얘가 무게가 더 크단 얘기지. 그러면 나는 양변 20으로 나누면 얼마? 1.5지. 괜찮나요? 즉, 나는, 아, 1.5kg보다 무겁겠구나. 요렇게 찾아낼 수가 있지. 다음,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전자저울의 금속 탄성체의 길이는 10cm. 이 저울에 10kg 상자를 올리니까 1cm가 늘어났지. 10kg에 1cm. 상자 위에다가 달을 올렸을 때 12cm. 그러면 다만 가지고는 몇 cm 늘어났어? 1cm 늘어난 거지. 1cm 늘어나려면 얼마였었어? 10kg 늘어나는 거였었지. 아, 다는 상자하고 똑같이. 상자도 10kg, 다도 10kg.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겠네.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답 찾으러 갑시다. 가와 나를 전자저울로 측정할 거야.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는 누가 더 무거워? 나가 더 무겁지. 가는 1kg가 안 되는데 나는 1.5kg 넘으니까. 금속 탄성체의 변화의 길이량은 무거운 게더 크죠.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요. 나의 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무게를 알고 싶어. 이쪽으로 기울었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왼쪽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이 1kg 추를 왼쪽으로 옮겨야지. 30cm 여기를 늘리거나 20cm 여기는 줄여야지. 그러면은 균형이 맞겠지. 그렇지 않나? 나의 무게를 알기 위해선 대저울의 받침점을 오른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기, 요 받침점을 오른쪽으로 옮겨. 괜찮지? 그러면 여기 30cm는 늘어나고 20cm 여기에 해당되는 건 줄어들 테니까. 3번 괜찮아. 2번 괜찮아. 가와 다를 양팔저울에 각자 올려놓으면 다가 아래쪽. 그치? 다 10kg짜린데. 다를 올린 전자저울에
가를 더 올린다면 10kg 더하기 1kg는 안 되지만 예를 들면 그냥 0.5kg라고 할까? 어쨌든 무게가 늘어나니까 스트레스, 다른 말로 뭐라 그랬더라? 압력 늘어나겠죠. 스트레스 늘어나면 스트레인도 커진다라고 했지. 4번 맞죠. 5번 정답. 가만 올린 전자저울 10kg. 스트레인지 게이지의 저항은 10kg 상자만 올린 스트레인 게이지 저항보다 크다? 둘다 10kg니까 스트레인 똑같지.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4번 보러 갈게요. 보는 순간 나와야지. 세포막 A는 수정 진동자 센서를 사용하는 초정밀 미량저울의 세포막 ABC를 각각 올렸습니다. 시간에 따른 주파수 변화. C는 확 변하고 D는 잔잔하죠. 무슨 얘기하고 싶어? C가 제일 무거워. 그나마. 세포막이라고 해서 우리는 짐작도 못하겠지만. 1번. ABC 중 가장 무게가 큰건 C다. 오케이. 수정 진동자 센서에 가해진 전압을 달리하면 공진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죠. 전압에 따라 공진이 일어나니까 전압이 달라지면 공진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수정체 깎인 거, 면을 다르게 해도 공진 안 일어날 수 있어. 저울 위에 올려진 ABC를 저울에서 탈착시키면 가벼워지지. 가벼워지면 공진 주파수는 감소한다? 아니요, 증가하지. 왜? 공진 주파수는 언제 증가한다라 그랬어? 무게에 따라 증가한다 그랬어. 그러면 무게가 없어지면, 탈착시키면, 무게, 탈착, 그치? 증가해야지. 반대된 얘기죠. 수정 진동자 센서의 수정 결정판의 두께가 달라지면 고유 주파수 달라집니다. 두께와 자른 면에 따라서 주파수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수정 진동자 센서의 수정 결정판에서 전기적 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가 상호 변환되는 작용, 무슨 작용? 압전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지. 5번 보러 갈게요. A에서의 문맥적인 의미. A에서의 이루다. A 이루다 어디 있어요? A 이루다, 이루다, 이루다. 이루다, A 이루다. 맨날 못 찾고 있어. A 이루다. 어디 있어? 첫 번째 달랑 넷째 줄에 있죠? 수평을 이루다. 수평이 되다. 수평이라는 결과가 생기다. 이거죠. 여기에서의 이루다는 일정한 상태, 특정한 결과, 생기거야. 생기게 하다. 이런 뜻이죠.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아버지의 꿈을 이루다. 아버지의 꿈이라는 내용을 뜻한 대로 되게 하다. 혼사를 이루다. 여기에서는 혼사, 예식, 계획을 진행하다.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다. 예, 이거는 대놓고 1번하고 똑같네. 노랑과 검정의 대비 상태를 이룹니다. 어떤 사물을 짜임새 있게 이루다. 여기에서의 이루다는 뭐예요? 일정한 성질을 뭐 유지하다, 만들다,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거는, 맞는 건 4번. 일단 정지.